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8월 10일 유영아의 뉴스 코멘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좀 서울하고 수도권 지역에는 조금 비가 좀 뜸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비가 지방으로 내려갔다 그러죠. 상당히 지방으로 내려가서요. 이게 지금 오늘 호남하고 이 또 충청권 이쪽으로 내려간다 그러는데요. 걱정입니다. 이 국지성 집중호우, 이것은 결국 기후위기 변화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오늘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서울의 수도권 분들 이틀째 퇴근 전쟁입니다. 퇴근하시는 분들, 특히 강남 쪽에 계신 분들 아주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경우는 전철이 중단됐다가 다시 복구되기도 하고요. 도로가 통제되고 또 상인들이 가장 피해가 막심합니다. 이 코로나19로 좀 뭔가 좀 벗어나는가 했더니 다시 또 이놈의 국지성 호우가 집중적으로 내리는 바람에 대책도 없고, 그래서 상인들이 다시 눈물 바다를 이루었다, 그런 뉴스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강남 일대나 지하상가들 이거 복구 빨리빨리 해야 할 텐데요. 중앙정부, 지방정부 발빠르게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또 희한한 우리 신기한 풍경들이 또 생겼죠.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통령이죠. 대한민국 대통령 이름은 다 아시죠?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만은 당일날 어떻게 됐냐 하면은 그냥 아파트에 갇혀버렸어요. 아파트에 갇혀왔고 이 상황실이 아파트가 돼버렸습니다. 그 아쿠아비스타인가요? 거기가 침수가 됐다고, 1층이 침수가 됐다고 얘기하면서 결국 상황실에 나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 얘기도 상당히 많은데요. 대처도 늦었다. 그날 밤부터 비상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집에 있었느냐.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청와대 왜 나갔느냐, 청와대 버리고 왜 나갔느냐, 청와대가 있었으면은 바로 옆이니까요. 거기는 침수될 일도 없고 각 부처의 모든 부분들이 연결되는 위기관리센터가 가동되면은 대통령이 거기 앉아서 지시를 내리고 상황도 판단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했으면 되는 건데, 그날 밤에 우리 서울 시민들, 수도권 시민들 집에 못 가고 동동 구르고요. 차가 물에 잠기고 상인들 물에 차서 난리가 났는데 대통령은 그냥 집에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부터 침수가 됐는지 뭔지 알 수 없습니다만 행안부 장관이 밤에 뛰어오고 총리도 뭐 전화로 지시하고 다음날 그 대통령이 전화로 보고받고 지시했다. 이게 차이가 엄청나죠. 모니터를 통해서 현장에서 지시하면서 대통령이 지시를 하고 독려를 하고 대책을 세우라고 하는 거하고 집에 앉아서 전화로 오는 전화 걸려오는 전화 갖고 핸드폰으로 얘기하는 거랑 이 천지 차이 아니겠습니까? 골든타임이 있는 건데요. 특히 이러한 그 뭡니까, 폭우로 인한 그 피해는 골든타임이 있는 것인데 상당히 우려가 된다. 왜 우려가 되느냐, 결국은 국정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 청와대 버리고 위기관리센터 버리고 나온 대통령 왜 버렸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네? 청와대 터가 안 좋아서 버렸다는 것이 정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국민의 생명이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것인데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고 위기에 처한 얘기입니까? 하여튼 네,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자, 이 102년 만의 국지성 집중호우는 기후변화 때문이라는 것이 자꾸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는 속출하죠. 특히 폭염, 우리도 폭염이 왔었죠. 영국은 40.3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유럽 서부와 또 중국의 폭우도 있었죠. 이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폭우, 이게 이제는 자주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차에 그런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폭우로 돼서 차가 잠겼을 때 어떻게 탈출할 것이냐, 어떻게 운행할 것이냐, 전기차를 가지신 분들은 혹시나 위험하지 않느냐, 이러한 대책들이 나올 정도로 지금 이러한 게릴라성, 또 집중, 도시 홍수라 그럽니다. 이런 게 자주 일어날 수 있다. 근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지구 온도가 높아져서 그렇다는 거죠.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더욱 뜨겁고 습해진 공기가 구름을 만들어서 폭우가 온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결국 지구가 더워질수록 이 기상 이변이 일어나면서 돌발성, 국지성 호우가 빈번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기온이 1도 올라갈 때마다 습기가 7%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 문제로 갈수록 이게 인류 생명이 직결되는 것인데요. 이건 거의 우리의 생존, 존립과 관계된 문제입니다. 재생에너지 산업이라든가 다른 에너지 부분들을 개발을 해왔고요. 이 화석연료를 줄이는 이 문제는 사실상 국가의 존립, 또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IPCC라고 그러죠.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서 2030년에서 52년 사이에는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무려 1.5도가 상승한다고 합니다. 참 걱정입니다. 이런 부분들 대처해 나가고 국가 국정 운영에 반영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무슨 5세 입학제 학지 개편한다 그러다가 교육부 장관은 쫓겨나고 국정 운영이 정말 걱정됩니다. 자, 오늘 그 다음 프로그램 순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 클래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상병 박사의 뉴스 클래스. 국민의힘 비대위 키잡은 주호영, 김순호, 신군부 프락치다 이런 진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세이돈 돌아오죠. 오세이돈은 바로 포세이돈. 그 오세훈 시장의 약칭이죠. 강남이 워터파크가 됐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이재문의 부동산 내비게이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그 실효성은 무엇인지, 우리가 더 고생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이재문 소장한테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부에는 9시 5분 정도에 박찬대 최고위원 후보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봤을 때 박찬대 의원 완전히 상위에 링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개혁 방안이 무엇인지, 또 그 이후에 이재명 후보가 왜 당대표가 돼야 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박찬대 의원과 같이 한번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에 박상병의 뉴스 클래스 시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의 소리를 물심양면으로 응원하기 위해 서울상점이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상점은 365일 여러분께 품질 좋은 상품을 제공하고 그 판매 수익금은 서울의 소리 운영비로 돌아가는 상생하는 상점입니다. 믿고 주문하실 수 있도록 신선한 제철 음식부터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 간편식, 그리고 품질 좋은 생활용품까지 엄선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응징언론, 오늘도 서울의 소리를 시청하시고 필요한 제품은 서울상점에 오셔서 구매해보세요. 쇼핑이 후원이 됩니다. 서울상점, 서울샵.net.